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삼성 SDI의 최근 무서운 주가 상승세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LG화학의 주가 단가로도 LG화학을 추월했고 시가총액으로도 삼성 SDI가 LG화학을 추월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배터리 대장주로 삼성 SDI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삼성 SDI 앞으로의 주가 흐름 계속 상승세 이어갈지 계속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입니다. 어느새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삼성 SDI 주가를 보고 이렇게 78만 원대까지 올라왔나라고 놀랄 정도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LG화학은 이제 GM의 안 좋은 사태의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추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우선 LG화학이 지금 굉장히 크게 클레임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선 그 이 GM에서 걸고 있는 클레임이 이 쉐보레 볼트, 전기차 관련된 이슈인데 네. 이 볼트가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차량입니다. 벌써 이게 클레임은 세 번째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니까 이제 여기 이 GM 자체에서도 생산을 좀 단종하고 이제 판매 중단하고 생산도 중지해가 이제 거의 단종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10억 달러 정도 되는 정확히 1조가 넘어가는 이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 이거를 LG화학에서 클레임을 해줘가지고 변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것들이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일단은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하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일단 연기해서 10월까지 이 거치를 결정하겠다라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데, 지금 현재 9월에 들어온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걸 해결하는 것은 조금 그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 여기에 대해서 GM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를 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얼티넘 플랫폼에서 LG 거를 갖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냥 그냥 안고 가기는 그렇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품질을 좀 보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LG화학이 그래도 품질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배터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그 원인만 찾아내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충분히 그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지만 시장에서 그러면 LG화학은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좀 매력이 떨어졌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삼성 SDI를 택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삼성 SDI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처음에 제가 한 2018년도, 19년도에 한 25만 원대 이 정도였는데, 거의 한 3배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단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삼성 SDI가 일단은 배터리 2차전지 부분에서 굉장히 강자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차세대 5세대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중대형 전지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실적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원통형 전지 공급이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나는 게 이제 주로 ESS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충전소가 늘어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요가 증가하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역시 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 SDI도 좋은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주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은 네. 게 상신 EDP나 뭐 이때 삼진 LN 뭐 일단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관련된 주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고서 이 가격대라든가 혹은 앞으로 이제 모멘텀을 좀 더 살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일단은 2차 전지 대장주가 일단 바뀌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밖에 되진 않았지만 삼성 SDI는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삼성 SDI와 연관되어 있는 2차 전지 소재나 뭐 장비 업체들을 좀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